방금 내용은 좀 다르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n의 값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n의 값이 2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셀들의 숫자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기다 n에 21을 넣으면 4 곱하기 22 마이너스 4 이걸 8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 n이 20이다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22. 우리가 값을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경우, n에 알고 있는 경우 이렇게 84라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22에서 n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22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4를 곱해하고 곱했죠. 그래서 88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4를 빼주잖아요. 4를 빼주니까 84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n을 모른다. n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84는 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84는 모르고 n을 아는 경우. 그죠? n을 아는 경우 84를 이렇게 4를 곱하고 다시 4를 빼서 8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84라는 값을 방금 우리가 찾았어요. 그죠? 찾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84는 알고 있는데 n을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거꾸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줬나요? 그럴 때는 정확히 반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를 해줬으니까 플러스 4를 해줍니다. 84 나왔죠? 곱하기 4를 해서 88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22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값에서 하나의 수치에서 다른 수치로 전개된 과정이 이 과정이잖아. 이 과정을 거쳐서 왔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출발지가 20이고 목적지가 84였는데 그때 오는 거쳐온 길이 곱하기 4 마이너스 4였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려면 거꾸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 대신에 플러스 4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 4 대신에 마이너스 4를 해주는 거예요. 순수도 중요합니다. 순수도 어떻게 중요하냐니까 처음에 곱하고 다음에 빼기를 해줬죠. 그러면은 돌아갈 때는 처음에 빼기에 반대되는 더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해주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기부터 하고 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정확히 왔던 순서 거꾸로 역으로 해서 거꾸로 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4n 마이너스 4가 84였다. 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줬나요? 4n 이퀄 84 더하기 해줘야 되겠죠? 84 더하기 4 해주고 더하기 주고 다음에 나누기 해줘야 되겠죠. 4로 나눠주면 n 4n은 일단 88이 나옵니다. 4n은 88이 나오고 이번에는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아까 곱하기 해줬으니까 나누기 4로 해주면 n 이퀄 글자가 작아졌네 갑자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은 88 나누기 4 되는 거죠. 따라서 n은 22가 되는 거죠. 그죠?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의 방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순서, 그죠? 하나의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어 나올 때 밟았던 순서, 그 순서를 거꾸로 밟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